안녕하세요. 라이트포임입니다. 자나깨나 IoT만 생각하시는 가우디파크의 김종민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가우디파크 김종민입니다. 팀장님, 이 앞에 있는 게 뭔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되죠? 네, 오늘은 좀 간단하게만 이런 게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디테일한 내용은 차후에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IoT 제어함 개념으로 이제 만들어진 판넬인데 IoT 제품들을 선정해갖고서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공사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간편하게 그리고 누가 시공을 해도 실패 없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공법을 시스템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스템 같은 거를 구축하고 싶어서 구상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판넬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현장에서 실제로 IoT 공사를 하게 되면은 IoT 조명들이 SMPS도 들어가야 되고 제어장치, 스트립 드라이버도 들어가야지 되다 보니까 이거를 그룹화를 해서 점검구나 뭐 다운라이트나 스피커나 혹은 전열교환기의 디퓨저, 야 이쪽은 여기다 숨기고 이쪽은 여기, 뭐 이쪽은 또 저기,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작업자들이 엄청 헷갈려가지고 힘들어 하잖아요. 맞습니다. 저희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판넬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다 보니까 SMPS나 스트립 드라이버 같은 종류들을 어느 특정한 장소에다 숨겨갖고 배선이 그 부분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원하는 위치에서 조명이 이렇게 밝혀지는 그런 형태로 공사를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가장 힘들었던 게 저희가 시공하면서도 배선이 잘못 날아가고 문제되는 부분도 있지만 두 번째는 시공이 잘 됐어도 나중에 유지보수하면서 내가 그때 그 드라이버 SMPS를 어디에다 숨겼더라라는 의문이 자꾸 생기는 거죠. 현장 들어가면서 아 예, 이거를 찾는다는 게 솔직히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홀 큰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잘 숨겨놨다라고 지금 시공할 때는 상당히 만족스럽게 나왔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아, 그 위치가 거기가 맞나? 이러면서 이제 이것도 열어보고 저것도 열어보고 이러면서 점점점 보수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많이 제가 맞닥뜨렸습니다. 제어함은 이제 살펴보겠지만 안쪽에는 SMPS 전원 공급 장치가 있고 조명을 제어해주는 스트립 드라이버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해놓으면은 만약에 이제 고객분들이나 뭐 업체분들이나 이런 제품들을 잘 모르시더라도 이 그냥 제어함 앞에서 커버를 열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급할 때는 직접 해결도 할 수도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SMPS나 이런 것들이 여러 곳에 뿌려져 있으면 작업자들도 이 배선, 이 조명이 이쪽 SMPS로 가야 되는지 저쪽 SMPS로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도면이나 막 이런 것들이 공유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당히 버벅이고 작업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판넬을 갖다 놓는 순간 그냥 그 조명은 무조건 이 판넬로 배선이 날라오면 돼. 그냥 배선만 날려줘. 이런 개념이거든요. 전기 공사는 상당히 쉽게 마무리가 될 거고요. 그 이후에 실제 사용하면서 유지보수나 이런 부분들도 판넬 뚜껑만 열면 실질적으로 인디케이터에 운영되는 상태의 그 불빛이 나오게 돼 있는데 불빛 색깔이 뭔가 틀리면 걔가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두기 위해서 판넬 뚜껑까지 굳이 안 열어도 되게 그렇죠. 예, 투명하게 일부러 점검창으로 큼직하게 만들었습니다. 아 정말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사실 이게 버전 1은 아니고 계속 개선을 시키면서 이제 최종본이 이렇게 네,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네. 소개를 시켜드리게 되었습니다. 더 쉽고 완벽한 IoT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저희가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말씀드리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 제어함에 대한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히 인지를 하셨을 것 같고 외관부터 이제 말씀드리자면 가구 안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깊이 부분도 120mm 수준으로 더 이상 튀어나오지 않게 만들었고 높이 부분도 30cm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들었으면서 내부에 활용돼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가로폭은 500으로 지금 이렇게 구성을 했고 판넬이라는 거는 항상 벽에 붙어야지 깔끔하게 정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벽에 쉽게 붙일 수 있게 이렇게 네. 날개가 네. 걸쇠를 네. 따로 제공을 했습니다. 일부러 판넬 안쪽에 홀을 내갖고 벽에다 붙인다든가 아니면 뭐 거치대를 만든다든가 그런 행동을 안 하셔도 쉽게 이렇게 판넬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측면이나 이 상부에 타공부들이 이제 꽤 있는데 GW16파이가 정확하게 적용이 될 수 있게 타공을 진행을 해놔서 깔끔하게 공사가 진행이 될 수도 있고, 길쭉하게 뚫린 이 타공부는 실질적으로 SMPS가 운영이 되면 그 안에 발열이 상당히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그 열을 어떻게 소화를 시켜서 외부로 배출을 시키느냐, 그게 이 IoT 제품들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타공부들이 실질적으로 공기의 순환을 적극적으로 이용해가고서는 열이 빠져나갈 수 있게 그렇게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팬이 없어도 이 안에 있는 SMPS는 발열에 의해서 멈추거나 이런 행동은 하지 않을 그런 구조로 열심히 구상해야 구상 만들었습니다. 네, 커버를 한번 오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열면은 스트립 드라이버 조명 제어 장치를 이렇게 전면에 깔끔하게 이렇게 해놨다 보니까 버튼 같은 것도 뚜껑만 열고 이렇게 누를 수가 있고, 바로 옆에는 인디케이터가 있습니다. 이따가 전원을 투입하면은 여러분들도 쉽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번 열어주시죠. 아, 네. 내부. 짜잔. 저희가 이중 판넬로 만든 이유가 SMPS랑 드라이버가 하나의 면에 전부 다 붙게 되면은 이거를 가구 안에 넣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 점점 면적이, 사이즈가 커지고 아니면 길어지던가 뭐 이런 형태를 취하게 돼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중 판넬로 만들었고, 고객분들은 이 두 번째 판넬까지 굳이 열 필요 없이 겉에 있는 디바이스만 페어링이나 뭐 이런 것들 다시 잡으실 때 진행하실 수 있게 만들었고, 이 안쪽에 이제 전기에 관련된 부분들은 최대한 안전하게 배선 처리나 이런 부분들 깔끔하게 해갖고 마지막 기판으로 이렇게 출력이 나오게. 네. 예. 그래서 제어함의 기본 구성은 전원 공급 장치 SMPS가 3개가 네, 300W짜리가 자리를 잡고, 스트립 드라이버 쪽에는 바로 이제 전원이 연결이 돼서 이쪽에 보시면은 스트립 드라이버 출력 쪽에 전원이 이제 꼽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 빈 포트에 조명에서 넘어오는 라인만 꽂아주면 바로 그냥 불이 켜질 수 있게 구성을 해서 현장에는 제어함만 하나 딱 들고 가면은 끝이 납니다. 공사해보신 분들은 바로 이해를 하실 것 같고, 공사를 해보지 않으신 분들도 이게 저희가 계속 표준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앞으로는 24V 정전압이 표준화가 될 것 같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저희도 이렇게 준비를 해서 좀 더 많은 업체분들이나 고객분들도 좀 더 IoT를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지금 정전압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긴 한데 정전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단가도 좀 많이 높아서 여러 개를 한 번에 이렇게 시공하기도 어렵지만, 조명을 했을 때 가장 이쁜 거는 간접 조명이죠. 그런 부분들은 거진 다 정전압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전원을 한번 넣어서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전원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테스트용으로 이렇게 지금 연결을 해놨습니다. 원래는 여기에 릴레이가 들어가서 전원을 제어를 하면서 소비 전력 체크까지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될 예정이고, 지금은 그게 이제 빠져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여기 홀 남은 부분이 이너 릴레이가 들어갈 부분이고 메인 차단기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 이쪽에는 이원 허브가 하나 붙어서 따로 허브를 구매하지 않으셔도 지금 이 판넬 하나만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IoT 생활을 하실 수 있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이제 전원을 꼽을 텐데 이 스트립 드라이버에 불이 들어오는 모습을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가까이에서 한번 지금 보겠습니다. 불빛이 깜빡이는 게 보이시죠? 이게 이제 인디케이터인데 얘는 이 장치의 상태를 표시해 주는 불빛입니다. 그래서 이 불빛만 보더라도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게 뭐 이상이 생겼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바로 옆에는 물리 버튼이 있어서 이 버튼을 눌러서 페어링을 하거나 뭐 켜거나 끄거나 이런 식으로 제품 자체를 직관적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거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스트립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아카라 제품을 썼는데 이 스트립 드라이버 하나당 두 개의 회로를 제공을 할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스위치가 두 개라는 2부 뜻이죠. 스위치. 네, 2부 스위치 개념의 그런 회로를 이제 구성을 해줄 수가 있다 보니까 지금 6개이지만 12개의 회로를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어함을 열고 보시면 이쪽 포트의 개수가 12개입니다.
조명을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많이 하시는 다운라이트부터 한번 꼽아볼까요? 24V SR테크 제품입니다. 2.5인치로 최근에 좀 이름을 변경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다운라이트를 설치하면은 어느 특정 위치에 있을 테고 그 선이 이제 이 판넬로 날라오는 거죠. 이 그냥 보이는 게 날라오는 배관 배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위로 들어가도 되고 옆으로 들어가도, 옆으로 들어가도 되는데 기판이 옆쪽에 있다 보니까 옆으로 일단 편하게 넣어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1번 드라이버에다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불이 들어오죠? 그러면은 스틸 드라이버에서 또 조작되는 거 한번 살짝 꺼주시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도 물리 버튼으로도 네, 켜고 끄고 하면서 이제 체크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네,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네. 거죠. 맞습니다. 관심 많으신 게 LED 스트립 간접 조명, 뭐 네. 커튼 박스나 신발장이나 주방 상부장 하부에 많이 하죠. 인테리어에 꽂히죠. 네. 네. 마찬가지로 그냥 이 위치에서 배관이 이렇게 와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면 이번에는 뭐 3번에다 한번 네. 네,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면 꽂자마자 이렇게 불이 바로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이 회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이 스트립 드라이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요거를 이제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라인 조명이나 또 마그네틱도 많이 하시죠. 이제 네. 마그네틱도 CCT 디밍 제어가 가능하거든요. 신박하게 또 마그네틱 많이 좋아하셔서 그렇죠. 네, 같이 구성 한번 해봤습니다. 네. 얘도 똑같이 배선이 들어오면 정말 간단할 것 같아요. 뭐 여기 나라 저기 나라 할 필요 없이 얘까지만 오면은 그냥 끝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커넥터로 꽂아주기만 하면 되니까 이번에는 뭐 5번에다가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또 마그네틱에도 불이 들어오는 거 볼 수가 있고요. 버튼을 눌러서 이 회로 구성을 이제 정확하게 되는지 이렇게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전기 공사는 이렇게만 하시면은 간단하게 끝낼 수가 있고요. 이 다음에는 이제 뭐 페어링을 해서 스마트폰 앱에서 이름 지정해주고 뭐 그룹 지정해주고 뭐 자동화 걸어주고 이런 작업이 진행이 되면은 IoT 조명을 사용할 준비가 끝났다. 네,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넬 하나만 있으면 다 끝납니다. 네. 제어함이 완성이 되어서 이제 앞으로 다양한 현장에 적용이 될 예정이고요. 만약에 이제 물건만 구매하고 싶다, 공사는 우리가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어함 구매하시고 지금 예시로 보여드린 이런 전선 같은 경우나 혹은 뭐 GW 뭐 배관 뭐 이런 거. 특히 중요한 건 24V 체제의 이 조명류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IoT 시공 자체를 2년 넘게 진행하고 있었고 저는 그 전부터 먼저 쓰던 제품들을 아직까지는 네,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된 제품들이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는 거라서 믿고 구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미 다양한 현장에서 검증이 되었다 보니까 네,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하시면 되게 좋죠. 저렴한 제품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저렴한 제품은 아직까지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선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실제 사용했거나 아니면 시공했던 그런 업체들이 추천하는 제품을 쓰시는 거는 괜찮으신 개념인 것 같습니다. 네, IoT 조명들이 이제 CCT, 이제 색온도 제어, 그다음에 디밍, 밝기 제어가 되다 보니까 일반 그냥 온오프 되는 그런 단순한 조명하고는 이제 내부의 어떤 그런 스펙이나 부품에 대한 신뢰도 이게 정말 중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커넥터를 뭐 어떻게 꼽는지 뭐 이런 좀 디테일한 내용들은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쉽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우디파크의 공식적인 첫 번째 물건이 되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좀 많은 관심이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제품이 또 얼마나 인기 끌 것 같나요? 아무래도 아직 그래도 IoT라는 개념이 모든 국민이 다 원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1% 2% 뭐 이런 아직까지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좋아하실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IoT를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 제품을 한 번쯤은 눈여겨보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 저 나름대로도 상당히 많은 시공 경험을 갖고서는 저조차도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지금 만든 제품이거든요.
거거든요. 제가 먼저 일단은 시공하면서 빠르고 편리하고 안정성 있게 고객한테 접근하기 위해서 지금 만든 판넬이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른 분들도 원활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신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냥 좀 바라는 점이라면은 건설사 기본 스펙으로 이 분전함, 그 다음에 통신함, 그 다음에 IoT 제어함 이렇게 그냥 세 개가 한 세트로 들어가는 날이 좀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제가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뭐 건설사들에서는 IoT를 지금 다 기본 스펙으로 또 진행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이렇게 좋은 제품 만드느라고 고생하신 가우디파크 김종민 팀장님, 오늘 밤은 다리를 쭉 펴고 천천히 주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접 실물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라이트포유 IoT 쇼룸에 방문하시면 보실 수 있게 또 조만간 준비를 하고, 준비되는 대로 다시 한번 뭐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나 또 유튜브를 통해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포유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